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도 겟레디미 같이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던 아이소이 파하 퍼스트 토너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 옆에 선풍기를 키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이제 8월 완전 말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열이 잘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 온도가 안에 온도보다 낮아요. 소리가, 선풍기가 고장이 나면서 새걸 하나 샀는데,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이거 하고 나서 꺼볼게요. 다음은, 짠!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입니다. 파하토너는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처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꾸준히 계속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설화수 하면은 저도 좀 그랬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어머니들이 사용할 것 같은 브랜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설링 크림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혹시 제거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링 크림을 한병다 비우고 나서 제가 약간 설화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깨졌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설링크림 이후로 제가 두 번째로 설화수에서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이 파운데이션 프리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기초 케어를 탄탄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예전부터 파운데이션 프리 영상 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좀 기초부터 탄력 있게 또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줘야 그 나중에 베이스를 올리지 않은 그 위화감이 되게 적어져요. 그래서 오늘 요 제품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일단 텍스처 자체는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혹시 이 안에 알갱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잉? 이게 뭐지? 뭔가 싶었는데, 이게 바로 그 탄력을 업시켜주는 성분이 든 그런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이게 제가 한 2, 3주 정도 꾸준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미묘하게 그 피부의 탄력? 속부터 되게 촉촉하고 겉은 되게 탱탱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거를 되게, 너무 안타까운 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확,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게 제가 느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걸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린 알갱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시긴 하는데, 이게 펴바르면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너무 가까운가? 이런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살짝 뒤로 갈게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탄력 제품이라고 하면은 되게 엄청 무겁잖아요. 뭐랄까, 아무래도 제가 여태까지 써본 탄력 제품들은 대부분 다 크림이나 이런 거거나 아니면 앰플이어도 되게 엄청 무겁거나. 그래서 제가 사실 무거운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이전에 그 구독자 파우치 번외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피부 노화가 25살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좋은데 막 탄력 제품 바르고 자고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에서 잘때 몸을 막 왔다리 갔다리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제품은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다 흡수시켰거든요. 보이세요? 일단 흡수도 되게 빠른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 여러분 이게 끈적거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쫙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이 되게 뭐라고 하지? 이게 산뜻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이 제가 여태까지 써본 탄력 제품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이게 인삼향이 나거든요. 근데 은은한 인삼향이 나기 때문에 기존에 막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렇게 큰 거부감을 가지고 쓰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 발랐고 아침부터 탄력 제품을 쓰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용감이 굉장히 끈적거리지 않고 가볍고 좋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일단 좋고 지금도 벌써 일교차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교차 때문에 아침부터 탄력 케어를 해줘야 오후까지도 되게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즘 아침 저녁으로 다 바르고 있습니다. 점점 뒤이 제품을 설명하면서 점점 제가 뒤로 빠지고 있어. 제가 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도 해드리는데 그 아모레퍼시픽 몰에서 요렇게 자음생 에센스랑 요거 보시면은 안에 짠! 요 세트에 요쪽에 사진을 넣어놓을게요. 요 골드 텀블러까지 같이 주는 그런 기획 프로모션을 9월 달에 아모레퍼시픽 온라인 몰 있죠? 거기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선물용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AP몰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크림. 요거는 너무 많이 보셨죠?
요거는 키노닉스의 인텐스 모이스처 크림입니다. 요거 진짜 콩알만큼만 바를 거예요. 보이세요? 되게 뭔가 윤기가 촥 나면서 되게 탄력 있어 보이는 상태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가을 겨울에 접어들면서 요거에 딱 끝내고 바로 선크림을 바르기에는 건성이기 때문에 크림을 조금만 더 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림을 아주 살짝만 더 얹어줄게요. 이 크림이 조금만 얹어도 보습감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렇게 콩알만큼만 발라도 돼요. 다음은 선크림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거 키노닉스의 로지 톤업 선 밀크입니다. 이 제품은 말했다시피 키노닉스 제품이에요. 근데 저번부터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주르륵 흘러요.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에요. 밀크, 썬 밀크인데요. 색깔이 살짝 있어요. 뭔가 파운데이션 색깔 같죠? 분홍기를 띄고 있는 제품인데 톤업 기능이 약간 있는 선크림이거든요. 썬 밀크거든요. 저는 파운데이션 프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점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 피부가 좀 원래 좋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파운데이션 프리를 하기가 뭐 수월하실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계속 베이스를 얹고 얹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뭔가 이런 잡티 같은 거를 막 가리고 싶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런 분들까지도 파운데이션 프리를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살짝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사용을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첫 발을 내딛다 보면은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썬 제품의 톤업 기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파운데이션 프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주로 이렇게 톤업 기능이 있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브러쉬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등교할 때 되게 바쁜데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써보려고 하거든요. 파우더도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바닐라 코크 세트 설명드릴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안에 요 퍼프가 있어요. 근데 퍼프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렇게 급할 때 이럴 때 사용하기에는 좋거든요. 아니면 요런 데다 덜어서 이렇게 묻힌 후에 눈썹은 그려야 되니까 유분기가 있으면 너무 진하게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코, 눈. 컨실러는 요거 헉슬리 릴렉싱 컨실러 스테이 선세이프 2호 데저트 샌드 색상입니다. 요거 컨실러는 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요 썬밀크를 사용을 하신 분들이 톤업 기능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보셨다면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온 거를 조금 해주고 착색된 부분이나 요런 부분만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블렌딩은 그냥 손으로 해줄게요.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티슈나 알코올 수압인데요. 특히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메이크업할 때 그나마 쓰기가 제일 좋거든요. 힘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덜 들어가요. 이렇게 가볍게 얹기 좋은 손가락이라서 그렇게 되는데 알코올 수압을 꼭 챙겨서 하나 정도는 챙겨서 한번 닦아가면서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브로우는요. 바비브라운의 퍼펙트리 디파인드 롱헤어 브로우 펜슬입니다. 색상은 마호가니 색상이에요. 이게 마호가니 색상이 여러분 제가 머리를 지금 바꿨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원래 이제 레드 색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다가 해주시는 그 헤어 쌤께서 그냥 레드를 하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마호가니 색깔을 섞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호가니 색깔이 뭘까 하고 네이버에 쳐봤는데 젓갈색 같은 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브로우에는 띠에 표시되어 있는 색깔이 젓갈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해봤을 때도 젓갈색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면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나봐요 젓갈색이. 오늘 브로우는요 뭔가 모양을 막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프리를 하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이거를 쓰려고 했거든요. 마스카라를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쓸까요 말까요? 이거 라이브 같은 거였으면 바로 물어볼 텐데 살짝만 쓸까요?
요거는 아리따움의 아이돌 브로우 마스카라 4번 레드 브라운인데요. 이 제품이 사실 좋아서 쓴다기보다 이 레드 색상의 브로우 카라가 지금 집에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품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고 제 수중에 있었던지 솔이 요즘엔 다 작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솔이 아직도 좀 커서 좀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섀도우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아이섀도우는 이거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나 사봤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에 이거 출시될 때이 제품을 제가 뽐니네 집에서 써봤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예쁘다 좋다까지 하고 그냥 말았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말에 되게 현혹되는 편이어서 그런지 구독자님이 이제 대학생분이신데 이거를 쓴다고 하니까 뭔가 간편하게 하기도 좋고 이번 블렌딩이 할때 사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사봤는데 진짜 블렌딩도 잘 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매트 쪽만 사용을 할 거고요. 요거 제품은 에뛰드하우스의 퀵앤이지 매트 앤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고요. 색상은 3번 바이올렛 레인 색상입니다. 일단 저는 그냥 찍어요. 이렇게 대충 찍고 손으로 블렌딩을 하면 되게 잘 돼요. 보이세요? 엄청 잘 되죠? 그냥 섀도우 한 것보다 더 블렌딩이 잘 돼서 음영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어떻게 이래? 근데 이게 그때 구독자분이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매장을 아직 안 가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글리터예요. 글리터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하면은 아이도 섀도우가 끝나고 요거는 아시다시피 더 페이스샵 거고 여러분 제가 요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좀 좋다, 재밌다라고 여기는 건 열심히 보는데 중도 하차도 그만큼 되게 잘해요. 제가 요즘 그 18의 뭐지? 근데 뭔가 저는 약간 그런 애정애정하고 달달하고 이런 게좀안 맞나 봐요. 그 호텔 델루나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길래 그 OST는 진짜 좋더라고요. 드라마는 제가 안 보거든요.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짤같이 올라오면 좀 보고 제 인생 드라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드라마가 연애에 초점이 맞춰진 것보다 그 외부적인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제 인생 드라마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 제가 많이 쓰는 거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03번 카카오 브라운 이거든요. 요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연해요. 그래서 사실 라인을 그리면 그린 티는 나는데 그 진한 것보다는 약간 흐릿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라이너는 본인 쓰시던 거 그냥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오늘 약간 일부러 약간 그런 흐릿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요거를 점막 부분에 제가 항상 보이세요? 이 부분을 늘 채우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안 채우고 살짝 뜬 상태에서 라인만 이렇게 빼줘요. 한쪽 먼저 완성을 하고 이쪽을 나머지를 할게요. 네.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 07 블랙 밀크티 브라운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그 라이프 온 마스라는 그 정경호 씨 나오는 고아성 씨랑 그 드라마를 되게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시그널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저는 되게 시그널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 그래도 시그널만큼은 못하지 약간 그런 이상한 시그널 부심을 부리면서 안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틀 지났는데 10회까지 다 보고 이게 17회인가 16회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다볼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조승우 씨 나오는 거 배드나 씨랑 그것도 되게 재밌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몇회 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비밀의 숲은 또 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추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약간 진짜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잖아요. 누군가를. 의미 없이 비추는 장면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는 연출, 기획, 뭐 카메라 이런 기법까지 되게 신기하면서도 세련되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또 재밌는 인생 드라마나 책이나 웹툰, 소설 이런 거 있으면은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제가 웹툰은 요즘 고래별이라는 웹툰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작화가 미쳤어요, 여러분. 웹툰 내일 추천해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인생 웹툰이라고 좋아해주셔서 따로 막 DM도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진짜 너무 감사했고. 고래별은 독립운동가가 조금 엮여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인어공주 모티브를 해서 만든 웹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뮤즈 제품이고요. 블러셔예요. 크림 블러셔인데 요거 얼굴에 조금 찍어서 발라줄게요. 요거 제가 요즘 핑클 나오는 그 캠핑클럽 엄청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캠핑클럽 이게 협찬해주고 있나 봐요. 이 어뮤즈 브랜드에서. 그래서 여기 거 화장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해줬으니까 많이 쓰시는 거겠죠? 요거는 살짝 오렌지 코랄빛이 도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닦았으니까.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일단 되게 간편하게 생겼잖아요. 간편 메이크업 할때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되게 많이 바르고 있어요. 티가 좀 나라고. 근데 여러분은 바르실 때 이렇게까지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 근데 블러셔는 기존에 파운데이션 프리를 하실 때 홍조가 좀 원래 심하셨던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립을 발라줄 건데, 사실 오늘 제립 상태가 처음부터 좀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립 상태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늘은 요 립스틱인데 촉촉한 걸 발라줄게요. 요거는요, 이니스프리의 리얼 핏 샤인 립스틱 1호 라떼 코랄이라는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입니다. 오렌지 톤이 조금 더 많이 도는 살짝 레드빛? 지금 제 머리색이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 색을 골라봤어요. 엄청 촉촉하죠? 여러분, 일단 제가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리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눈 쪽에 힘을 많이 안 주신 경우, 립이나 블러셔나, 블러셔 안 하실 거면 립에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화사해 보이거나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일단 머리랑 옷을 좀 갈아입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겟레디미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9월인데 여러분 개강하신 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제품들로 빠르게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또 이번 한 학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